자, 봅시다. 그 느낌 있잖아, 그 느낌. 아따, 삐쩍 말랐다잉, 그 느낌. 왜 삐쩍 마르는 것 같아요? 왜? 물이 안 맞으니까 삐쩍 마르죠. 자, 그 느낌. 물이 안 맞다, 첫째. 그러고 이제, 통통하다. 통통하다. 야였다. 왜 그래요? 잘안 물이 그렇지. 왜안물것 같아요? 뿌리가 원활하지 않겠지. 자, 그 느낌. 그 느낌을 대입을 하면 돼. 아따, 뭣이, 삐쩍 말랐노. 물은 먹나? 그러고 이제, 꽃이 키냐? 열매가 크냐? 이런 느낌. 양분은 잘 먹나?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좀 살려 봐봐요.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 앞쪽을 물 한번 더 줄까? 골물 줄까? 이러면 열매가 생각보다 안 큽니다. 클 수가 없죠. 열매에 관여하는 건, 강합성이라는, 당분 켜야 되나? 그냥 강합성에서 이루어지는 양분이라 하자. 양분. 그리고 이제, 그 양분의 이동, 물. 결국은 여기서 꽃이 핀다, 열매가 큰다. 이게 결정되니까. 근본적으로, 물이 안 맞다는 거지. 수는 잘 깔았어. 왜? 왜? 근데 이건 좀 떴다만.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뭐, 어차피 위다 보이니까. 수는 잘 깔렸다. 이말 자체가 한 가지 더 뜨겁겠지. 뜨거우니까 수는 덜 뜨는 거지. 자, 그리고. 한기 관리, 한기 관리. 자, 이런 저런 느낌. 이게 느낌이 오죠? 어떤 순을 만들 것인가? 어떤 순은? 자, 그런 걸 계속 생각을 해봐요. 제가 보는 거랑 농민이 보는 게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랭킹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흘러가는 거지. 자, 왜? 그 차이를 느끼고 개선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결국은 2, 3월에 모든 결과물이 결정이 돼요. 2, 3월을 바꾸는 자, 4, 5, 6월을 바꿀 겁니다. 2, 3월을 바꾸지 못하는 자, 4, 5, 6월이 같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봅시다. 성주 참회 대박 나십시오. 대박 나야 됩니다. 대박. 한번 보자. 3, 5, 디디디디디, 13개. 디디디디디디, 10개. 10개에서 13개. 많으면 15개가 팅팅팅 달려있죠. 하우스의 크기에 따라 좀더더 수량이 달라집니다. 왜? 뿌리가 틀리니까. 아이고, 이게 이제 온실이 많은 거예요, 온실이. 이렇게 하면 온실이 난리나? 온실은 이걸로 잡는 게 제일 나아요. 근데 이제 뭐다달 수는 없지. 하지만 좀 심한데 위주로 이렇게 달아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니까. 왜? 왜? 주로 하면은 알이 확 분화가 안 된대요. 근데 좀더또큰거 해도 되는데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커야지 좀더더 달리겠죠? 그런 느낌. 온실 날라댕긴다, 여기. 오, 온실. 절로 붙어라. 붙어라. 한 번씩 붙여봐봐요. 자, 어때요? 계속 땁니까?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얼마나 이제 열매가 크냐? 이런 것도 중요해요. 계속. 수확하면 그 느낌을 아시겠죠? 그 느낌 받아. 이런 거다 달리는 거죠. 다 달리는 거. 쟤들이 잘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하세요. 아이고, 시원하게 잘 해놓으셨네. 아이고. 열린 거요? 모르겠는데. 열린 거 같죠? 열린 거죠, 열린 거. 자. 바람 안 불면 시원하게 해요. 해도 돼요. 충분히 가능한 논리입니다. 자. 계속 따고 달리겠다. 그죠? 습한데 참외가 빨리 익을까요? 건조한데 빨리 익을까요? 적정이 빨리 익습니다. 그렇지. 적정을 맞추세요. 이상입니다. 다들 잘하신다. 노웅현입니다. 항상 바라고 바랍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의 목표는, 저의 꿈은 그냥 단순히 비료를 많이 파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저도 가장이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다음 영역, 저는 이 업을 먼저 선택한 선배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농자 사학이라고, 우리 후배들이 우리 성주 참외를 선택하고, 제가 15년, 20년, 길게는 30년, 이 세월 동안
느끼고 아팠던 이 모든 부분들, 이거를 우리 후배들한테는 안 아프게 해주고 싶어요. 자, 그럴 욕심에 계속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흘러가는 겁니다. 자, 제가 추구하는 이 꿈을, 방향을 계속 만들어 가려면, 자, 제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해답은 하나예요. 도와주세요. 항상 표현할게요. 그냥 도와달라고 안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보여주기, 들려주기 다 해드릴게요. 계속 기준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매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좀 도와주세요. 아, 여기 좀 갖다 주세요. 그럼 제가 다 배달 다 해드립니다. 제가 다 배달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자, 더 나갑시다. 우리 아이들 위한 공간 유자사. 전 부모입니다. 부모인데 성주에 지금 저희 막내가 5살인데 생각보다 놀 데가 없어. 자, 우리 아이들한테 서당이라는 개념과 놀이터의 개념을 뭉쳐서 유자사학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자, 얘들의 인성과 그리고 얘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제가 먹고 살고 여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성주 참외 비료파리로서 10억, 이게 제 꿈이 아니요. 저는 100억까지도 꿈을 꿉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우리 이 농업 여기에 관여할 겁니다. 그러려면 제가 선을 넘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제 마지막 농연재단. 생각보다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은 제가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자, 뭐 옷이라든지 뭐 먹는 거 이런 부분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까지 성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같이 가야지 멀리 갈 수 있다고. 저는 저와 인연이 되는 우리 농민들, 이분들에게 성주 참외 랭킹이 되게 해줄까요? 이들의 참외가 맛있고 많이 따고, 그래서 한동에 1,200이 아니야 1,500, 1,800, 많게는 2,000만원까지 여기까지 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당당히 얘기할 겁니다. 도와달라고. 우리 고장이잖아요. 서로가 같이 만들어갈 우리 고장. 우리만 살 거 아니잖아요. 우리 후배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우리 고장.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충분히 우리 성주 참외 농업, 이 농업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정말 제 욕을 많이 해요. 정말. 이제는 제 가슴에 비수가 꼽힐 만큼. 근데 그 과정에 충분히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 벌써 한 5명에서 7명 정도가 저랑 같이 가자요. 제가 추구하는 방향의 길을 손을 내밀어 주겠대요. 도와주세요. 충분히 되는 거잖아요. 아니, 해야 되는 거니까. 항상 꿈을 꿉니다.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테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 봅시다. 결국은 컨디션이 무너지니까 몸이 반응을 하네요. 아이고. 자, 그래도 해야 됩니다. 넌 약해구나. 그죠? 약해 같은데. 작물체내 수분이 빠지면, 그리 농도장애, 약해, 뭐 고온장애, 모든 건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왜? 작물체내 수분이 빠지는 개념이니까. 이게 이제 그냥 뭐 단순히 이 여기에서 그냥 한두 개가 그렇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보면 뜨문뜨문 저런 게 많잖아요. 자, 새순이 잘 나오면 또 문제는 안 돼. 띠린띠린. 자, 타면 달려있어요. 자, 참 저는 계속 기준을 업시키는 쪽인데, 자, 그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해봐요. 계속 달리고 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 다이 자체를 2다이 후반에 3다이로 가는 게 전 낫다고 봐요. 예. 4다이보다는 그래도 3다이 쪽이 안 낫겠습니까? 자,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자, 충분히 잘은 하고 계시고,
꽃이요 계속 달리고 뭐 아무리 안 달려도 7개 10개는 계속 있다. 자 요런 느낌적인 느낌. 열매되는 거 보고 앞쪽에 물을 줄까 골물을 줄까 계속 판단해요. 자 그죠? 이게 다죠? 뭐 특별한 게 없죠? 특별한 거 너무 찾지 마세요. 자 꾸준하게 달리고 따고 그게 특별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카운트해요. 자 나는 지금 2, 3월까지 몇 개 땄고 앞으로 몇 개 땄까 하고 자 나는 한동이 얼마 할 것 같다 계속 카운트를 해야지 내년에 그 숫자를 넘어섭니다. 계산을 안 하는데 어떻게 다음이 있습니까? 자 계속 계산을 하세요. 이상입니다.